삼성 150에 600mm F5에 6.3 VC 렌즈의 AF 성능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물렌즈에 캡을 씌운 상태에서 거리두기 창을 통해 AF 속도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150mm 상태에서 동작입니다. USD 초음파 모터로 탑재한 렌즈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AF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장망원 렌즈로서 상당히 빠른 속도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실제로 필드 촬영에서 상당히 쾌적한 성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특성은 망원 쪽으로 갈수록 F 속도가 느리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 여타의 다른 렌즈들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망원 쪽으로 가면 갈수록 눈에 띄게 분명히 느려진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600mm에서 가장 느린 속도를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렌즈 캡을 닫은 상태에서 2.7m부터 무한대를 반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필드 촬영에서는 지금 보시는 정도의 수준의 속도를 나타내진 않습니다. 또한 가지 특징은 렌즈 측면에 포커스 리밋 스위치를 탑재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풀은 2.7m부터 무한대까지의 F 구간을 반복하고요. 측면으로 이동을 시키면 15m부터 무한대까지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보다 빠른 AF 속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50mm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AF 속도 자체는 동일하지만 구간 자체를 상당히 단축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이 빠른 AF 속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망원 촬영에서도 역시 똑같은 AF 속도지만 구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빠른 AF 속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철조망 같은 장애물이 있는 상태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탑재된 점이 상당히 만족스럽게 느껴집니다. 지금 실내이지만 근거리와 약 10m 정도, 7m 정도의 거리를 반복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50mm 상태입니다. 150mm 상태에서는 상당히 쾌적한 AF 속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틀 사용성에서 이런 장망원 줌 렌즈 또는 초망원 렌즈라는 특성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쾌적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300mm 상태입니다. 300mm 상태에서도 상당히 충분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급 70-200 F 2008 렌즈들의 못지않은 뛰어난 AF 성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600mm 최대 망원 상태가 되겠습니다. 600mm 최대 망원 상태에서는 아까 렌즈캡을 닫은 상태와 마찬가지로 약간 느려지는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보다는 훨씬 더 빠른 형태의 속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초망원 줌 렌즈로서 상당히 빠른 AF를 탑재하고 있는 렌즈로 그렇게 평가됩니다.